좀 늦게 시작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골프스파입니다. 오랜만에 비디오를 찍는데요. 요새는 워낙 또 바빠서 이거저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골프스파 사이트를 자주 오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최고의 드라이버, 뭐 최고의 속도에 관한 드라이버 등등 벌써 이제는 설명이 시작하고 결과가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골프바이 처음 시작할 때 오히려 이 핵심을 이야기로 이제는 많이 관심을 받았고 시작됐는데, 여기 딱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짠! 짝! 기억나시죠? 바로 커클랜드 코스코 골프공이죠. 그래서 2016년 가을쯤에 이 마이골스파이가 이 이야기를 터뜨리고 거의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골프의 공의 제왕은 타이틀리스트인데 어떻게 12개, 15불밖에 안 하는 공이 타이틀만큼이나 성능이 있었는지 거의 엄청난 파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뭐 커클랜드, 이제는 미국에서 이제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공을 이제는 K-SIG라고 이제는 간추려서 말하는데, 어쨌든 이 코스코 공이 타이틀리스트한테 고소도 당하고, 코스코는 또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해서 다시 또 맞고소하고, 지금도 솔직히 그 특허 싸움은 계속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왜 또다시 이슈가 됐냐면은 이 공이 워낙 좋은 성능에 자그마치 이런 엄청난 성능, 잘 안 보이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2016년 당시 타이틀리스트 Pro V1 했을 때 9 yards, 거의 한 7m, 8m 더 길었고 스피는 300rpm, 그런데 거의 뭐 웨치로 만 rpm 보면은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죠. 안녕하세요. 거리도 6번 아이언은 같았고 6번 아이언 스피는 오히려 같았고 웨지로서도 거리가 똑같고 오히려 웨지로는 200rpm 오히려 안녕하세요 더 많았대요. 그러나 이제는 가격 차이가 무조건 압도적이었죠. 거의 3분의 1 가격에 이런 고급 공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공이 이제는 품절 현상이 일어났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는 바야흐로 벌써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가 이제 지나가는데 최근에 이제는 코스코가 새로운 공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고 아 그래 이렇게 좋은 코스코 공이 다시 나왔단 말이지 다행이다, 그때 못 샀으니까 많이 이제는 사 쟁여놔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골스파의 본사가 테스트는 아직 안 했지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는 기사가 아니라 이제는 영어의 오디오 팟캐스트로 해서 제가 이제는 잘 듣고 이제는 해석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말해서 2016년 코스코 공은 왜 좋았냐, 그때는 4피스 공이었죠. 아까 사진 봤듯이 반으로 자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대요. 일단 한국에서 나서에서 만들었고 커클랜드 코스코 같은 회사는 OEM으로 좋은 물건을 사서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오리지널 커클랜드 공이 이미 상당히 괜찮은 쿼트로라는 공을 그냥 커버만 바꿔서 미국에 팔았다는 거죠. 코스코한테 원래는 유럽에서는 팔리는 공이에요. 이름이 쿼트로, 그래서 4개 4피스. 그런데 미국에서는 무슨 특허나 무슨 이 IP 이슈 때문에 이제는 안 팔리는데 커클랜드가 이제 대량 사가서 히트 친 거고, 두 번째 좀 더 신빙성에 가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 나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OEM이죠. 그래서 테일러메이드 공을 이제는 거의 오랫동안 만들어 왔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테일러메이드 코어 기술, 그 가운데 있는 코어가 대량으로 남아 있어서 이 재고를 코스코가 이제는 똑똑똑 두들기며 왔을 때 아 그러면은 이 뛰어난 코어가 엄청 남았으니까 그 코어에 이제는 다른 거를 이렇게 씌워서 만든 공이 오리지널 커클랜드 공이죠. 그죠? 오리지널. 근데 최근에 다시 코스코가 대량으로 갖고 나온 4피스 그리고 이제는 3피스도 다시 출시했어요. 똑같은 공이냐?
전혀 다르답니다. 일단 사진으로 잠깐만 볼 수 있다면은, 자 이거는 저는 오리지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오리지널 4피스였어요. 자세히 보면은 아우터 커버에 푸르름, 빨간, 노란 코. 이제는 그 가설에 의하면 이 노란 코어가 이제는 뭐 테일러메이드의 코 남은 거였다고 하고, 이제는 타이틀리스트는 우리가 아는 3피스죠. 그러나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똑같이 노란 코어, 빨간 거, 뭐 노란 거 하고 타이틀리스트는 약간 이제는 바뀌었죠. 올해 새로 임프루브 하면서. 근데 이 4피스는 아직도 예전에 그 쿼트로라고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일단 똑같지는 절대적으로 이 퍼포먼스 수치가 안 나온다는 게 마이골스파이 본사의 설명이고, 더더욱이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새로 출시한 3피스 커클랜드는 거의 옛날 기술, 공기술 거의 한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이름을 이제는 똑같이 커클랜드 시그니처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본사 편집장들은 커클랜드가 4피스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번 기회에 3피스도 출시해서 오히려 그 이름에 뭔가 좀 이익을 얻으려 하는 약간 흑심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어쨌거나 4피스는 예전 그 성능은 보이지는 않지만 뭐 나쁘지는 않다고 하는데, 일단 12개에 15달러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3피스,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새로 나왔다는 커클랜드 3피스 공은 거의 딤플 패턴도 완전 구식이고, 내부적인 그 코어도 완전 다른 마티리얼이라서 스핀도 최악이고, 뭐 바람에 뭐 하여튼 성능은 진짜 싸구려 공 그대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무조건 코스코 그 옛날에 그 영광의 4피스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파동이 일으켰다, 그 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은 미국에서 일단 코스코 공이 나왔다 하면은 엄청나게 싸게 낀대요. 막 이게 또 나왔다 싸게 싸게.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아직도 우레탄 카보에 뭐 4피스 성능 나오는데, 일단 또 USGA에 이제는 코스코가 공 시장을 이제 뛰어들었다면서 올린 거죠. 근데 USGA 그 컨펌 리스트에 나왔다고 공들이 다 좋은 거는 물론 아니래요. 특히 커클랜드는 골프공 시장에 완전 초보고 개인적인 R&D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코스코에 가면은 유명한 잼 뭐 이런 제조사에 가가지고 질 좋은 걸 이렇게 내고 해서 가격을 확 낮추고 대량으로 이제 생산해서 자기의 커클랜드 이름을 붙이는, 마찬가지예요. 가장 뭐 여기저기 OEM들 제조사들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운 좋게 이제 2년 전에는 뭐 나서에서 아주 좋은 공인데, 나서는 어쨌든 이제는 커클랜드랑 더 이상 공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타이틀리스트랑 이렇게 굳이 뒤치락 싸우면서까지 굳이 나서가 거기 끼어들기는 원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것은 이제는 또 다른 제조사 OEM이라고 들었고, 거기에 또 3피스나 4피스는 성능도 다시 안 나오고, 똑같은 커클랜드가 커버만 똑같이 그 커클랜드가 아니라는 점이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더 이상 나서에서도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도 올해 또 공 테스트가 따로 있을 예정이지만, 시장의 넘버 원 타일리스트에 이어 넘버 3 브릿스톤, 그리고 넘버 2 캘러웨이, 우레탄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소개한 뭐 온코어 프리미엄 공 또는 뭐 바이스 공도 최근에는 미국의 NBA랑 결합해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현재 마이골스파에서 또 소개한 스넬 골프볼, 마이 투어볼 레드 앤 블랙,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시장도 국내에서 다양하지만, 이 골프공이라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의 취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게 5-6만원 한 박스는 좀 비싼 거는 같아요. 공 창시, 그 프로비원 창시한 딘 스넬 사장이 말했듯이 자기가 프로비원을 만들었는데 뭐 가운데 마케팅 뭐 몇억 들어가고 선수들 스폰하고 해야 되니까 비쌀 뿐이지,
퀄리티 좋은 프리미엄 투어급 볼, 그래서 Pro V1 이런 거를 이제는 미국에서는 투어 볼이라고 해요. 그런 투어 볼 만드는 데는 솔직히 2-3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소비자 가격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는 많은 큰 대형점에 안 넣고 인터넷으로 바로 대량으로 이제는 판추세가 많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동구매도 이제 진행하는데, 앞으로도 이 K-SIG 코스코 볼에 대해서 테스트 결과 나오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아직도 2년 전에 코스코의 로망에 와 202 타이틀 버금간다, 그 이상이다, 근데 싸다, 예, 그건 이제 더 이상 믿으면 안 되시고, 2년 전에 사놓은 공들이 있다면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다는 뭐 미국의 사촌 동생 전화해서 야 코스코 가서 공부해,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제가 이 또 인스타그램 뭐 이 비디오 초보이기 때문에 질문 등등 이렇게 받고 뭐 예쁜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네요. 그러나 뭐 꿋꿋이 계속 방송해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 비디오는 아시다시피 저희 유튜브, 안녕하세요, 유튜브 My Golf's by Korea 채널에 올라가고요, 저희 네이버의 카페에도 올라가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 비디오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 골프 장비에 대한 더 재미있는 내가 모르던 팩트나 이런 거, 아니면 저희 이야기가 어느 부분이 틀렸다 하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늦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커스텀 클럽. 제 웨지 보내세요, 웨지.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끝마치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